운빨! 게임 찾아왔습니다. 어려움 최고 웨이브 54까지는 가는데 성공했는데, 아, 이게 일단은 이 이상 가려면은 스펙이 안 되면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12레벨짜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클리어 하려면. 뭐 필수적인 건 이제 6레벨을 다 찍어 놓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 12레벨 하나 찍겠다고 막 몇십만 원 현질을 하긴 좀 빡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배트 형 16강화 성공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때마침 큰 것 같습니다. 바로 업데이트를 통해 배트맨이 핵떡상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게 너무 약했거든요, 진짜로. 뭐 이것저것 뭐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뭐 상상하긴 했습니다. 이게 뭐 근데 제가 뭐 수치까지 막 계산하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핵떡상 되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로 우주신이 되어버린 배트맨 오늘 제대로 한번 데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게 거의 뭐 초창기 랜슬롯포스가 나요. 내가 봤을 땐 이제 랜슬롯보다 더 좋을지도 데미지는. 배트 형이 간다. 렛츠고. 저기요, 연결이 끊어지시면 끊어지셨어요 설마? 저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니마! 와, 나 지금 산적 아니 뭐 나갔어? 아니지? 아, 나 있다고 믿을게 형. 오케이, 있었구나. 믿고 있었어. 어디까지 쬐는 거야 형. 자자자자, 갑니다. 자, 요 전략, 우주신 배트맨 전략. 일단 초반에 산적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모노폴리 최대한 빨리 뽑혀야 돼요. 이게 행우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엄청난 데미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고 행우속도 많이 들어갑니다. 약간 배트맨 몰빵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 일단 초반의 흐름 아주 좋네요. 보라색 하나 떴고요. 강화를 조금 미리 쳐줄게요. 이게 행우속이 남아있는 게 보면은 계속 도박을 치고 싶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돼. 이게 또 지금 전설신화 레벨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나무가 나왔으니까 모노폴리면, 늑대만 나오면 모노폴리면 바로 뽑을 수 있겠어요? 아, 늑대 나와줘요. 늑대 주세요. 나쁘지 않아? 아주 양법사 좋고요. 흐름 좋아. 초반 괜찮은데, 유판판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잘 될 것 같은데? 아, 저분은 그 깨구리 왕 팬이신가 보네. 프로필도 깨구리야. 자, 늑대를 빨리 뽑아야 돼요, 이제. 자, 이제 돈 20라운드가 지나면은 머니건도 어느 정도 쬐기 때문에 이제 템포를 살살 올릴 거예요. 저도 늑대 좋고요. 과로 모노폴리맨 뽑아. 오케이, 자, 템포 올립니다. 서서히 가보자. 뽑아. 호랑이가 이제 필수거든요. 호랑이 무조건 뽑아야 돼요. 공속을 위해서 일단 세 마리 남겨두고요. 전설 도박도 한 번씩 해줍시다. 호랑이 빨리 뽑혀야 돼요, 이거. 일단은 20라운드에 모노폴리만 굉장히 빨리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행운석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6레벨을 얘는 찍어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요 마나가 차가지고 수급이 좀 더 잘 될 거예요. 야, 못 깨면 안 된다. 야, 이번 흐름 너무 좋은데 이거 무조건 깨야지, 이거. 잠깐. 20초. 못 깨는 거냐? 아, 설마. 그렇지. 야, 이거 템포 진짜 빨리 올려야겠다. 강화해줄까? 일단 얘 미리 만들어줄게요. 아, 이거 전설 만들어야겠는데? 전설! 호랑이! 아! 야, 잠깐만! 이거 캣타워 각이냐? 템포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슬슬. 야옹이가 그래도 슈트 착용해주면 또 초반에 잘 버텨주거든요? 호랑이를 위해서. 오케이, 호랑이 떴다. 자, 나무 하나만 나오면 돼. 이제 우주신 각이야. 그 전에 끝나겠다. 잠깐만, 빨리. 저기요, 니마 템포 좀 올려주세요 이제. 자, 딜량 어떻게 돼가? 그렇지, 내가 딜량 많이 하네. 자, 야옹이 만들어주고. 떴다, 시냅. 배트맨 is coming. 또루또루또루. 배트 형이야. 형 왔다. 거기다가 이제 콜디 정도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바람 정령 하나 나와주면은 끝입니다. 자, 강화 좀 해주고요. 데미지가 이제 떡상이었기 때문에 대충 강화해도 5 플러스 50만에
자, 11강만 가도 무려 데미지가 380만. 12강 거기다가 지금 전설 신화 데미지 오케이 레벨 한 번 더 쳐주면은 500만. 15강 만들어야 돼. 일단 초반에 돈 엄청 잘 모였어요. 이거 머니건 아 이 정도 페이스면 한 10만 가능할지도. 560만 돌파. 1000만 배트맨 가나요. 다다다다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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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루 패.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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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패버립니다. 겁났어요. 오케이 거기다 이제 아 잠깐만 지금 스턴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폴딜 만들어 줄게요. 그냥 안전빵으로 폴딜이 있으면 확실히 안정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강화 한 번 더 질러. 13강 나이스. 확실히 패치되고 나서 강화가 조금 쉬워졌어요. 자 데미지 660만 돌파. 한 번 더. 아, 안 돼,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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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13강. 아, 15강 와. 제발, 제발, 제발. 13강. 오케이! 다시 복구했어. 자, 원래 16강이 되어야 그 모습이 그 이제 신의 배트맨이 됐었는데, 이제 15강만 돼도 배트, 가시, 됩니다. 와, 나 진짜, 야, 요 번파 왜 이러냐, 이거? 14강! 자 데미지 760만 돌파! 자 지금 데미지가 와 나 혼자 딜하고 있어. 140 1590억 딜 아니야? 맞죠? 850만 1000만가 가능해야겠는데? Nope, nope. 15강 15강 nope. 와 안 붙는다. 여기서 깨지면 안 돼. 여기서 깨지면 못 깨. Nope. 자 와! 야 이거 잘못하면 터지겠어 보기. 15강 한 번만 보여주라 진짜. 아! 우와! 와! 어, 더럽게 안 붙네. 이거 원래 저 혼자 할 때 잘 붙었는데. 나이스! 15강! 데미지 1200만 돌파! 어, 배트 형이야. 형은 그냥 다 부셔. 이거지. 이게 신의 배트맨. 와, 포스 미쳤다, 진짜. 데미지 얼마야? 나 이거 나 혼자 딜하고 있는 것 같아. 진심? 와, 380! 이거 혼자 깨겠다 이거 이 정도면은. 자 여기다 레벨업을 또 치워버린다? 그러면은 바로 1380만! 우와! 야 얘 팔아버려 그냥. 어디갔어? 아 못 파네? 야 팔 수 있네 다 팔아 그냥. 자 데미지 몇 만이야? 1400만 돌파! 와 미쳤어요 그냥. 혼자 게임합니다 이거. 아주 훌륭하구만. 자 레벨 13 강화! 거기다가 1500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범위딜로 들어가니까 그냥 두드려 팹니다 이거. 야 역대급으로 잘 되는데 1600만 가능하겠는데 이거. 와 우주신 우주 유일신 배트가 탄생 1600만. 미쳤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 1티어 세대 교체 됐습니다. 란슬롯 이상해요 이거는. 와, 야, 몇 만이었죠, 마지막에? 일단 1600만 돌파했어. 야, 딜도 혼자 다 했네요, 거의. 배트맨, 반드시 써보십시오. 아, 신의 배트맨, 잠깐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드모드 11앱 깨구리가 필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배트 형이 뭔가 해줄지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시는 꿀팁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 주캐 떴습니다. 배트 형 어서 와.